자, 오늘은 페이지 299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됐어요. 요둘 간의 문제를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뭐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나 뭔가 이유를 가지고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이라면 해당 부분에 조문이 적용되거든요. 뭐이 사람이 임차인이면 임차권의 규정이, 지상권자면 지상권의 규정이. 따라서 여기서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을 의미하고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일단 과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불로소득을 말해요. 그러니까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갖게 되는 소득을 우리가 불로소득을 과실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연과실.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가을이 되니까 사과가 열리고, 소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우유를 짠다, 이런 것들은 천연과실이고요. 법정과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해주는 불로소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자, 치료, 차임, 이런 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러한 과실은 누가 갖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만약에 점유자가 선이라면 과실수취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점유한 그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이 있다라는 말은 결국은 치료나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과실수취권이 없다라는 말은 악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이 있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점유자가 점유한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치료나 차임을 악의 점유자는 지급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악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과실로 인해서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대가라도 변상해준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라도 보상하는 것은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을 때만 대가로 보상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우리 민법은 선이면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이면 과실수취권이 없다라고 해놨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점유자, 남의 물건인지 몰랐지만 알수 있었던 점유자도 일단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해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해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수취권이 있지만, 만약에 과실이 있다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해줘야 되죠?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
훼손된 경우입니다. 일단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둘로 나누게 돼요. 첫째,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와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나뉘고요. 만약에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부담하냐면 선의이고 and 자주 점유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만약에 악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째는 이러한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점유자에게 귀책사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and 또는이죠. 따라서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점유자는 선의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자주 점유되는 거죠. 만약에 선의이지만 타주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주이지만 악이라면 그때도 뭐죠?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and 또는을 좀 곱씹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끝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점유자가 점유하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일단 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존비,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죠. 일단 필요비는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서 보존비나 수리비를 말하고요. 유익비는 이익이 있는 비용 해가지고 계량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목적물을 수리한 것은 필요비, 그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 계량한 것은 뭐죠? 유익비가 되고요. 일단 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첫째는 조심할 것은 선의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필요비든 유익비든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는 언제 그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하냐면 반환할 때 청구한다. 반환 시 청구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뒤에서 임대차에서 배우지만 임차인도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한 때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거든요. 근데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 모두 언제 청구하죠? 반환할 때, 반환 시에 청구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비인데 일단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때는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의 점유자도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통상의 피로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데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죠? 과실 수취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 통상의 필요비는 누가 청구하는 거냐면 악의 점유자가 청구한다. 왜냐하면 과실을 수취하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해서도 선악불문하고 청구를 하게 되는데 항상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청구가 있을 때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지출 비용이랑 또는 증가액에 대해서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누가 선택하냐면
회복자가 선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법원이 상환 기간을 정해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 출제 경향이 좀 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요 회복자를 점유자로 바꿔서 오답을 많이 만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는 뭐죠?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만들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 피로비의 유익비를 뒤바꿔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요. 이익이 현존해야지만 청구하는 것은 피로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고 또 상환기간을 허위할 수 있는 것도 뭐에 대해서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그렇고 피로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허위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고요. 이게 한 문제짜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고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302페이지 보시면 대표예제가 남아있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옵니다. 2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증권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바로 설명드릴 거고요. 3번 점유자가 피로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다. 이익이 현존해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피로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요.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어요. 그러니까 멸실됐는데 점유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다는 말은 점유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고의 과실이 있으니까 뭘 줘야 된다는 얘기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다시 말하면 타주죠. 타주면 선이라 하더라도 뭐죠?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선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점유보호청구권이 나와요. 자, 요거는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물권적 청구권하고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문제 풀 때 좋아요. 일단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할 때 첫 번째 뭘 했냐면 주체를 했죠. 주체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점유자라면 아무런 고의과실이 필요가 없고요. 직간접을 불문하고 다만 유의하실 것은 건물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하는 거다. 이건 우리가 전에 했던 거고요. 여기다 이제 3번 해가지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해가지고 같이 기억해 두셔야 문제 풀 수가 있는데 일단 204조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죠.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침탈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침탈이란 말은 뭐냐면 점유를 박탈한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면 쉽습니다. 훔쳐가거나 뺏어간 경우 이런 경우를 의미해요. 따라서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는 이런 거거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인도해 준 후에 갑이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은 당연히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뭐할수 있냐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점유권을 이유로는 갑이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죠? 침탈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침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합치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권을 뭐할수 없다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사망을 보시면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니까 세 번째로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 거죠. 몇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1년 동안. 일단 이 1년이라는 기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하고요. 또 1년이라는 기간을 우리 판례는 출소기간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1년 동안 제기할 수 있고요. 1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304페이지에 방해 제거 청구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법전만 읽어보면 될것 같은데요. 205조 1항입니다. 304페이지 205조 1항이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항,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돼요.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내 땅에다가 벽돌을 막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 벽돌 때문에 제가 제 땅을 사용할 수 없다면 방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벽돌을 쌓아놓은 사람에게 벽돌 치워라라는 의미에서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이 벽돌을 치웠어요. 그러면 방해가 뭐가 된 거죠? 종료가 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벽돌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방해가 이미 종료가 됐다면 더 이상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항에서 다시 보시면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는 말은 방해 제거 청구권은 아니란 얘기죠. 방해가 뭐가 됐어요? 종료가 됐잖아요. 그럼 결국 이건 뭐죠? 손해배상은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방해가 있으면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방해가 이미 종료가 됐다면 끝났다면 그때는 제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 청구하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다. 따라서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방해 제거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사망,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그냥 속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방해 예방 청구권이 나오거든요. 206조입니다. 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또는입니다.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죠.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둘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대페이지 풀어볼게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갑을 임차하여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갑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갑이 을에게 임대를 해서요. 임차인이 을이 거주하고 있는데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침탈을 해가지고 병이 살고 있기단 말이죠. 물론 요 갑을 우리도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을도 을 우리가 뭐죠? 직접 점유자라고 하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 을은 병익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5점.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갑에게는 소유권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간접 점유권도 있으니까요.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X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병의 점유 침탈로 1년이 경과하면 을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5죠. 왜냐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1년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5번 을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은 이상 병에 대하여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점유소와 뭐가 나오냐면 본권의 소가 나와요. 자, 요 문제죠. 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스스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는데 스스로 인도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할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에서 뭐 하게 되냐면 패소하게 되는데 이유는 법원 입장에서도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뭐만 가지고 재판해 줘야 되냐면 점유권만을 가지고 재판해 줘야 되고요. 무엇을 고려하면 안 되죠? 소유권은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에 나범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재판하지 못하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는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되므로 갑은 재판에서 뭐 하게 되냐면 패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갑은 이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유로요?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한다는 소송을요. 만약에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갑이 뭐할수 있냐면 승소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죠. 가 양자의 소는 전혀 기초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더라도 소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뭐할수 있는 거죠? 승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자력구제가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침해가 있을 때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어렵다면 스스로 힘으로 구제할 수가 있는데 법조문 볼 겁니다. 자치가단의 209조 보시면 1항 자력방해권인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서 이를 뭐할수 있죠? 방해할 수가 있고요. 이왕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을 즉시입니다.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즉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퇴각한 후에는 더 이상 자력으로 탈환할 수가 없고요.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동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탈환하거나 추적 시까지만 탈환할 수 있고요. 그 상태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자력으로 탈환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준점유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를 우리가 준점유라고 하고요. 준점유에 대해서도 점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309페이지 대페이지를 보시면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죠. 답이 3번이 아니라 뭐죠?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정답을 수정해 주시고.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유권을 끝냈고요. 이제 소유권으로 갑니다. 312페이지죠. 의의가 나오는데, 의의에서 제가 읽어보면,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에서 주의하실 것은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아파트 입주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X.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죠?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하나입니까? 물건에 하나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적 성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의 제한에서 복잡하게 나오는데 솔직히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정도죠. 소유권은 무제한으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 범위에 의해서 공공복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가 있다. 이 정도죠. 그 다음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서 1.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권이 있으면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미치고 땅 밑으로도 미친다.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요. 다만 그 한계가 무한할 수는 없고요. 한계가 제한이 있는데 정당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씁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땅 속에 있는 것도 누구 거죠? 땅 주인 거죠. 따라서 지하수도 토지 소유자 거니까 지하수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온천수도 토지 소유자 거니까 온천권이라는 건 뭐 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미채굴 광물만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국가 거고요. 광업권의 객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온천수도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고 구성 문제이기 때문에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하고 그 다음에 광업권은 광물을 객체로 하고 나머지 광물을 제외한 것은 토지 소유권을 객체로 하니까 광업권과 토지 소유권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광업권은 토지 소유권과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1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상린관계가 나옵니다. 일단 상린관계라는 건 뭐냐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일단 개념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상린관계인데요. 우측에 보시면 지역권과 비교하는 게 나오거든요. 왜 이걸 지역권과 비교하게 되냐면 이용을 조절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역권과 뭐죠?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끔입니다. 지역권과 구비라는 것이 가끔 나오는데 그럼 뭐가 차이점이느냐? 첫째, 상냉관계는 서로 인접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지역권은 첫째, 인접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상냉관계는 부동산 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역권은 뭐죠? 토지 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다만 상호 이용 조절 문제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상냉관계나 지역권이나 모두 이 부동산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가 하는 민법규정이 적용되고요. 또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은 상린관계는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말은 뭐냐면 독립된 용익물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냉관계는 물권이 아니라 단순한 관계,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또 상냉관계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에 걸릴 일도 없냐면 소멸시에 걸릴 일도 없어요. 이에 반해서 지역권은 전형적인 뭐죠?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이니까 지역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또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죠. 다시 말하면 상린관계라는 것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뭐죠? 관계, 소유권의 내용인데 반해서 지역권은 독립된 용익물권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회에서 상냉관계가는 민법 규정이 나오는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특히 하단에 건물의 구분 소유에서 제215조가 나오는데 가입합니다. 보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사문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넘겨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인지사용청구권이 나오는데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형성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지사용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가 있죠?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이웃에 을이 살고 있는데 갑이 을과의 경계에다가 담이나 건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 땅에서만 담을 쌓기가 어려우니까 네 땅 좀 내가 쓰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인지, 인접한 토지 사용 청구권이고요. 인지 사용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 토지로 들어가서 사용하려면 이웃 거주자로부터 뭐가 발받아야 되죠?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승낙이 없다면 이웃 토지를 뭐 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 승낙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주거인 경우에는 을의 주거인 경우에는 판결로 이러한 승낙을 대신하는 거, 가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3번 생활방해 금지해가지고 인지 인미시온이 나오고 우측에 판례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과거에는 굉장히 자세히 공부해야 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례 같은 거 안 보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웃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이러한 생활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이웃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인용할 의무, 수인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든 생활 방해 행위가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용할 의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때는 뭐가 돼요? 금지가 되고요. 따라서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됐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만해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생활방해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생활방해 행위에 대해서 이웃고지자는 받아들일 의무가 있고요. 받을 만한 정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금지가 되므로 행위의 정지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판례 같은 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수도 등의 시설권이 나오는데 가입표입니다. 전혀 보실 필요가 없고 5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고 있냐면 주위 토지통행권이 나오는데 중요하죠. 요건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그렇죠?